자, 오늘 만나볼 차량은 뭐 그냥 한번 만나보시죠. 이 차량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링TV 정욱진입니다. 지금이 1시. 아, 아까 차량 온도가, 외부 온도가 36도. 정말 담당 PD가 변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는 퇴근하는데 잡더니 오늘 제가 휴가거든요, 지금요. 휴가인데 오늘 촬영한다고 잡았는데 그것도 낮 1시 촬영입니다. 뭐 웬만한 촬영이면은 다음에 하자 그러겠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차량이 지금 옆에 와 있어요. 이러다가 카링TV는 트럭 전문 리뷰 방송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트럭사 뭐 볼보라든가 만 뭐 등등 다 저희가 한번 트럭 리뷰를 한번 다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밑에 저희 그 카카오톡 아이디랑 저희 메일 주소가 나가니까요.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일반인 아 엉덩이가 뜨거워서 못 앉겠다. 여기 지금 뜨거워서. 뭐 오늘 차량 벤츠인가봐요. 벤츠. 저번에 유로5인데 이번에 유로6 모델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는 보통 뭐 이렇게 촬영하는 차량이 이렇게 높아서 안 보이는 차량을 지금 촬영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또 저희가 그 카링 앱 서비스를 이제 또 부산까지 대전 뭐 대구까지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링 앱도 꼭 한 번씩 좀 다운받아 주십시오. 저희가 이 바이카라는 앱과 카링 앱을 저희가 서비스하는 그런 IT 회사에서 이렇게 자동차 리뷰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마케팅할 비용도 없고 해서 이런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앱도 좀 다운로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만나볼 차량은 뭐 그냥 한번 만나보시죠. 이 차량입니다. 내 타이어 갈려면 도대체 얼마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이런 고민 하시죠? 이럴 때는요 주저하지 마시고 카링 앱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경기, 인천, 충남 6만여 개의 자동차 관련 업체들과 제휴해서요 내 차의 수리 비용을 견적 내줍니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런 것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그렇다면 카링 앱을 믿고 함께 하시죠. 저는 이 트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는. 과연 이렇게 멋진 벤츠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와! 아, 저기 죄송해요. 차주분 안 계세요? 아, 제가 차주입니다. 아, 차주분이세요? 광진님이 차주분이시래요. 근데 내리셨는데 헤어스타일이 정말 멋있으세요. 그리고 정말 이 차량이 높지 않습니까? 벤츠 트럭? 막 이렇게 좀 등치 크신 분이 내릴 줄 알았는데 되게 귀여우신 것 같으세요. 정말 이 트럭 운전하시는 분 맞으시죠? 차가 알아서 가더라고요. 아, 그냥 운전은 하시죠? 네. 지난번에 스카니아였는데 저는 정말 이번에 벤츠 트럭을 한번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이게 유로6라고 하면은 뭐 이런 전자제어 장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오늘 그런 것들 저희와 함께 한번 좀 잘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네. 지난번에 혹시 저희 그 스카니아 그 촬영한 거 혹시 한번 보셨나요? 네, 영상을 보기는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아, 유로5 차량이죠? 네. 의외로 폭발적인 인기가 거의 뭐 조회수가 거의 30만을 넘어서 40만을 갈 것 같은 저번 그 트럭 영상에서 또 저희가 좀 빼먹었던 부분들 물어본 것들도 많아요. 네네. 그런 것들도 좀 답변도 좀 해주시고 또 제가... 얘기도 좀 해주시고 네네. 오늘 한번 광진님과 함께 벤츠 유로6 버전이라고 합니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내 차 제가 받고 팔고 싶다면 실시간 경매 앱인 바이카 앱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전국에 3,700여 명의 중고차 딜러들이요 내 소중한 차를 정말 최고의 가격으로 판매해준다고 하니 여러분 이제는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벌써 거래액이요 600억이 넘었다고 하네요. 이것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믿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내 차 실시간 경매 바이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이가 28살이요? 28이시면 정말 아직까지는 이쪽 트럭 쪽에 운전하시는 분 중에 가장 최연소 아니신가? 더 젊으신 분들도 네, 있으세요? 동생들도 있고요. 아, 동생분들도 네, 있으세요? 제 또래들도 많고요. 오, 저희는 또 늘 트럭을 운전하시는 분이라며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일 네. 거라 생각을 했는데 약간 이건 또 반전이네요. 자, 이렇게 뒷부분을 보면은요 저기가 이제 결합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운행하다가 저게 빠질 수도 있지 않나요? 제가 보니까 저 연결고리가 요만한 세드라고요.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그렇죠.
뒤에 있는 트레일러의 무게가 많을 때는 최고 몇 킬로 몇 톤까지 가나요? 국내 법상 총중량이 40톤이기 때문에 네네. 공차를 제외하고 네네. 25톤 이상. 최고 맥시멈이라 그러면 몇 킬로죠? 그럼 거의 한 40톤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네, 한 30톤 정도. 30톤 정도? 네. 그럼 그 30톤의 무게를 요만한 세, 그게 그럼 버티고서 하다 보면 뭐 저기가 빠지거나 이런 일은 없나요? 그러니까 혹시? 결합을 할 때 잘 네.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결합을 할 때? 네, 장구 이중 장치가 얘가 지금은 나와 있는데요. 아, 예. 결합을 하게 되면 요 이중 안전 고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아. 네, 여러분은 지금 트럭 점유 리뷰 방송 카링 TV를 보시고 계십니다. 보니까 에어가 빡 들어갔어요. 결합이 잘 됐는지. 아까 이제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이잖아요. 네. 아, 내려왔고. 이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자동으로요? 어. 저렴한. 아, 지금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약해 보이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물론 괜찮겠죠. 그럼 또 한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렇겠죠. 또 한 예, 분들이 대학 나왔으니까. 대학 나왔어요. 네. 대학 안 나온 사람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장인이 막. 보통 박사들이 설계를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렇죠. 휠이라고 해야 되죠. 네. 휠이 약간 이 크롬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번쩍번쩍한 이 트럭에 네. 또 어떻게 보면 이 휠이 번쩍번쩍한 게 저는 또 상당히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따로 이렇게 나와서 하신 건지 아니면은 옵션인가요? 이거는? 아니면 요 휠이 이제 네. 알코아사 휠인데 듀라블라이트라고요. 알코아사의 네, 듀라블라이트라는 휠. 어, 이게 알코아라고 적혀 있네요. 이게 블랙 라벨이라고도 하는데. 어. 우리 후라이팬 보면 눌러붙지 말라고 코팅돼 있듯이 얘도 네네. 코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형 차량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 네네. 분진 같은 게 승용차보다 엄청 많이 나오죠. 끼기 때문에 네. 얘는 이제 물만 뿌려도 깨끗해지는 그런 아~ 코팅이 돼 있고요. 이 차를 살 때 옵션을 넣는 건가요? 아니면 나와서 싸제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휠을 바꿨고요. 아, 휠을 바꾸신 거군요. 지금 나오는 차량 같은 경우는 기본으로 이 휠이 장착돼서 나오고 있어요. 아~ 타이어 사이즈는 트럭마다 거의 비슷한가요? 벤츠 같은 경우에는 네네. 이 폭이 조금 낮은 타이어를 순정 상태부터 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코너링이나 이런 데서 좀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아닌가요? 승용차는 그게 낮으면 낮을수록 좀 고속주행용 타이어 뭐 이렇게 코너 아 잠깐만요. 지금 땀 엄청 흘리시죠? 아. 저도 지금 땀이 나. 담당 이거 땀 보여요? 지금? 1시에 지금! 1시에 촬영을 하는 거잖아요. 1시에 지금. 뒷부분에 이게 연료통인가요? 지금? 네, 연료통이 양쪽으로. 양쪽에 그럼 이쪽에 지금 몇 290리터 290리터 그러면 총? 580리터 네. 한 50만원에서 60만원? 60만원 정도 60만원 네. 그럼 이 두 통을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 저쪽을 먼저 넣고 아 저쪽을 이쪽을 넣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레벨을 맞춰서 아 자기네들 레벨을 네. 맞춰서 그냥 이 통 쓰고 저 통 쓰고 가는 건 아니고 네. 아 뒤에 트레일러라고 하잖아요. 네. 뒷부분을요. 그럼 이 차량에 가서 아무거나 트레일러를 꽂고서 갈 수는 없나요? 제 차가 아니니까 네. 남의 차를 가지고 가거나 네. 그러진 않죠. 아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껴서 네, 가면은 가능은, 그냥 가능은 한 거예요. 이런 잭들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하게 맞나요? 호환이? 좀 좋은 샤시 같은 경우에는 네. 전자식으로 암호가 있어요. 그래서 암호를 풀어줘야 잠금 장치가 풀리는 아하. 네, 사이드가 잡혀있는데 억지로 땡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덥네. 너무 덥죠? 네. 정말 너무한 것 같아. 그렇죠. 인터넷에 다 나올 건데. 네, 그러니까 지금 땀 질질 흘리고 있는 거 이거 지금 이 차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데 지금 밖에서 지금 그죠? 켜놨어요, 켜놨 네. 거예요? 이것도 무시동 에어컨. 네. 이 차량도 나와서 다는 건가요? 아니면 원래 달려 있는? 얘는 기본으로 달려 있어. 얘는 기본으로 유로 6 역시 틀리네요. 얘도 지금 한 높이가 한 4m 가량 가까이 되죠? 지난번에 그 스카냐 차량 저는 잘 모르지만 그거랑 비슷한가요? 거의 그런 거 같은데요. 3.9m. 3.9m. 4m 정도. 그다음에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딱 봤는데 혹시 센서 부분이 아닐까라는 느낌이 딱 네, 들더라고요. 이 부분이 레이더고요. 그렇죠, 레이더고요. 이래서 네, 차가 열이 많이 나면 열리죠. 네, 열렸다 닫았다 하는 자동으로. 와우. 그 전방 추돌 방지 센서 이런 것도 있나요? 자기가 알아서 긴급 제동 장치가 되나요? 네, 긴급 제동이 있고요. 크루즈도 이제 스마트 크루즈라고 하죠. 예. 차량이 정지를 스마트 하면 정지하고 네. 가면 같이 가고. 그럼 엘카스 기능도 혹시 있나요? 그 차선 보도 네. 차선을 잡아주는? 네. 그러면은 얘도 거의 핸들을 잡아주진 않고요. 네. 소리만. 아 소리로만. 네. 아 핸들을 고탈을 해주진 않고 자동으로 네. 그냥 소리로만 알려준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트럭에 지금 앞에 앉아있는데 요 높이가요 상당히 낮습니다. 트럭인데도. 그렇죠. 이게 벤츠의 가장 큰 단점이죠. 아무래도 화물차다. 아, 단점인가요? 단점? 네. 장점이 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멋은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살짝 네. 스크래치가 있으시네요. 스크래치가. 그러니까 정말 거의 승용차 카니발 지금 높이. 제가 지금 같은데. 승용차를 해치백을 타고 있는데. 네네네. 제 승용차보다 차고가 사실 낮아요. 차고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기능은 혹시 없나요? 앞쪽 그 이제 스카니아 같은 경우에는 탑라인 네네. 모델은 1축의 에어서스인데. 네네네네. 이 차 같은 경우는 서스가 아닌데 저는 사제로 높이를 조금 올릴 수 있고. 또 나와서. 네.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네네네네. 광폭 타이어로 변경을 한 거거든요. 광폭이에요 타이어가? 휠리금 광폭으로 이미 바꾸신 다음에 네, 이제 바꾸신 거예요. 휠 타이어를 같이 출고하자마자 바로. 그럼 앞쪽을 광폭으로 바꾸면 좀 더 좋아지는 뭐 장점이 있나요 트럭에서도? 그냥 멋이죠. 그냥 일명 뽀다구. 직진성은 확실히 직진성.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차량 탑이 높다 보니까 바람도 많이 타게 되고. 그렇죠. 근데 빗길에는 조금 더 아하. 아무래도 여기 구상공상 차량 번호잖아요. 네. 근데 여기도 있고 저 뒤에도 보니까. 크게 적혀 있고 천장에도 있고 네, 라고 하더라고. 저게 저렇게 내 차야 이렇게 번호판 차 잊어먹지 말라고 적어놓고 다니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차 네. 이름인데요. 네네. 다 똑같이 생긴 차량이 있고 네네. 터미널에 들어가게 되면 컨테이너를 위해서 이렇게 장비를 내려줘요. 그렇죠. 차만 보고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역 작업이나 뭐 네. 차량을 올릴 때 요거를 보고. 근데 혹시 이런 것도 사이즈 규격이나 이런 게 있나요? 정해진? 제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아 이건 특히 만들어서. 규격은 네. 없고요. 아하. 여기까지만 살짝 한번 올라갔다 올게요. 구동축은 2축까지만. 그래서 3축은 구동축이 아닌 거고 네. 2축까지만 구동축이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와 여기 보시면 이 축이 굵기가 이만합니다. 진짜 이만해요. 자 이제는 오! 이건 뭔가요? 아 이제 타고 내릴 때 네네네 손잡이가 여기 있으니까 아 예 네. 이게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 그런 또 그냥 저 이거 모르고 그냥 탄 건가요? 야 이게 그냥 타시죠? 네 반대쪽으로 올라오시면 되고요. 네 대표님 타는 거 좀 배우고 저쪽 가서 탈게요. 전 이런 높은 차를 타보질 않아서 어떤 식으로 타는지 좀 배우고 그냥 여기다 신발을 놓고 아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걸 캐빈룸이라고 저번에 한 번에 배웠는데 캐빈룸이 막 흔들흔들해요. 쿠션이 아무래도 그러니까 에어가 다 여기저기 네. 지금 다 있어서 하지만 옆쪽으로 바로 네. 가겠습니다. 네네. 대표님 신발 벗고 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집에 신발 벗고 들어가죠. 네네 집에 신발 벗고 들어가죠. 네. 그럼 신발 여기다 이렇게 올려놓을까요? 이렇게? 네. 이렇게 올려놓고 피디님 신발 벗고 타세요. 우리 실내 촬영 하고 가시죠. 아우 와 덥다. 벤츠 그 트럭 오늘 광진님과 승차감이요 스카니아보다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와우 우리 그 스카니아 우리 형님한테 좀 미안하지만 이 승차감이 지금 장난이 아니네요. 파워트레인부터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네. 뭐 몇 마력이고 몇 cc인지 등등. 580마력의 네. 전진 12단 후진 4단. 580마력의 전진 12단 후진도 4단이나 있나요? 네. 와 역시 이 차도 트럭이기 때문에 리밋이 네 90km 네. 90km 아 충분히 네. 더 나갈 수 있지 않나 이 차나 트럭의 성능으로는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는 120 이상, 130 이상 이렇게 아 외국에는요?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이 녀석도 기름을 좀 많이 먹겠죠? 근데 제가 요 앞전에 타던 차는 이제 국산 차량인데 아 국산 차 어떤 거 혹시 타셨나요? 트라고를 탔어요. 트라고면은 현대 건가요? 네 현대 차. 아 현대 차구나. 예예. 예. 그 차량이랑 비교했을 때 그 차는 이제 440마력 440마력 580마력인데 와 거의 한 140마력 정도네요. 네. 짐을 이렇게 크게 무거운 걸 실었을 때랑 네네 연비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얘는 이제. 아 저는 웬만하면 좀 가벼운 거 위주로 다니고 싶어 해요. 아 라이트 짐으로 네. 차를 조금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아... 물론 무거운 거를 실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네네네. 웬만하면 네, 아 좀 가벼운 네. 아 그냥 지금 이렇게 차를 보시면은요 맨발로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지금 밑에 발판도 보시면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차량을 보시면은 그 전에 그 스카니아 트럭과 또 틀리게 엄청나게 좀 세련된 확실히 더 정숙합니다. 더 조용하고요. 침대가 있고요. 이 아랫부분에도 보면 이렇게 벤츠 로고가 아 정말 이제 애프터마켓에서 아 애프터마켓에서 네. 하신 건가요? 아 소리라기보다 어느 게 더 편하세요? 하루 종일 제가 있는 공간이고 그렇죠 운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어쩔 때는 이 차가 더 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승차감은 솔직히 저는 좋더라고요. 승차감은 지금 이렇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에어소스를 안 하세요? 의자에 제가 이걸 버튼을 아까 키라고 네. 했더니 켰더니 완전 지금 뭐 여기 승차감이 지금 그러니까 짐을 무거운 걸 실었을 때는 아무래도 승차감이 안 좋아요. 무거운 걸 실었을 때는 도로 포장 상태가 좋을 때는 네네. 사용을 안 해요. 반대로 이렇게 너무 쿨렁쿨렁할 때는 또 어지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죠? 핸들을 놓치기도 쉽고. 핸들을. 약간.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까봐. 카링 TV 유저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 가격이겠죠? 가격이. 네, 가격이. 출고가는 네. 2억 5,100만 원인데. 2억 5,100만 원. 와, 2억 5,100만 원. DC가 조금 되고요.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네네. 부가세 환급이. 아, 부가세 환급이. 아직까지 젊은 청년인데 네. 벌써 일하신 지가 제가 얼핏 듣기로 6년째 지금. 요차 한 지는 얼마 안 됐고 다른 또 차도 하시면서 예. 해보고. 역시 열심히 사는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인 것 같다라는 생각에 정말 뿌듯합니다. 왜냐면은요. 요즘 젊은 청구들 아닌 것 같은데라는 행동을 솔직히 좀 많이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 그런 거를 일찍 해서 그런가 봐요. 더 일찍 하셨다. 네, 그런 거를 좀 일찍 하다 보니까 뭐 가끔 이렇게 짐을 실으러 간다거나 하면 네. 강지 씨가 가서 차에서 내리면 기사님이세요? 뭐 이렇게 차주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좀 많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려고 일부러 옷도 좀 웬만하면 긴팔 긴바지 입고 다니고 그러려고 해요. 트럭을 운전하면서도 약간 좀 네. 옷을 갖춰 입고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네네네. 더 막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청소하시는 분들한테는 청소부다 사회적으로 네. 좀 이렇게 사람들이 깔보고 좀 이런 것도 좀 있었는데 지금은 뭐 환경 미화원이라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문화가 많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 트럭을 운전하신다거나 이런 분들도 약간 좀 아직까지 좀 그런 게 조금 남아 있나요 솔직히?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어떤 데는 똑같이 작업을 해도 네네. 힘들어도 기분 좋게 나오는 데가 있고요. 아하. 작업이 깔끔한데도 사람 때문에 기분 나쁜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당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차선 이탈. 아, 이게 지금 차선 이탈 경고장 지에서 저번에 촬영한 건 저희가 유로 5였는데 네. 유로 6에는 어떤 게 기능이 좀 새로운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저도 솔직히 뭐 자세하게는 모르는데 유로 네네. 6랑 유로 5 차이는 이제 환경 기준이에요. 환경 기준. 네, 매연이 네. 조금 더 적게 나오겠고. 아, 매연을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네, 요소수라는 네네. 거를 요소수. 유로 5도 물론 요소수가 들어가거든요. 아무래도 더 나중에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네네. 얘 같은 경우에는 저 앞에 레이더. 레이더. 벤츠는 원래 레이더가 유로 5에도 달려서 나와요. 유로 5부터. 긴급 제동 장치라고 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기능이 있고. 네. 차선을 이탈했을 때 진동도 오나요 혹시 방금? 진동도 왔어요. 진동은 안. 진동은 안. 그럼 소리가 이렇게 나잖아요. 네. 운전석 쪽에서 넘어가면 이쪽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고요. 조수석 쪽은 저쪽. 이쪽에서 나고. 네. 아, 그렇게 소리가 나면서 핸들을 보타해주지는 않죠. 네, 그렇죠. 그렇지. 보타해주는 않고. 네. 그 긴급 제동 장치 같은 경우는 알아서 서주고. 네, 되게 다급하게 쓰더라고요. 되게 다급하게. 한번 써보니까 이렇게 긴급하게 막 쓰던가요? 안에 짐도 다 보고.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짐을 뒤에 싣고 쓰기에는 진짜 무서운 기능인데. 뒤에 짐을 싣는 분들은 이렇게 컨테이너는 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짐이 이렇게 운전석까지 캐빈까지 치고 들어오는 네.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그 스카니아 운전자분도 제발 앞에 와서 급제동만큼은 자제 좀 해달라라고 부탁했는데 역시 유로 6 최신형 버전이가도 그건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부분은 저 아무래도 저 안에 좀 위험한 네네. 것이 실려 있을 수도 있고 네네. 짐을 실었을 때는 항상 긴장을 하는 것 같아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에 대해서도 혹시 들어가 있나요? 네.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볼까요? 네네. 65km로 세팅을 했어요. 제가 핸들을 밟지 않고. 네네. 얘는 이제 빈차니까 한번 네네. 가볼게요. 네네. 앞에 모닝 차량 있죠? 신호등도 있으니까 한번 잘 되는지 한번. 제가 조치를 합니다. 디카더가 먼저 보조제동. 그 다음에 기어를 다운 시키다가 브레이크. 네, 지금 자동으로 이렇게 딱 그 정확하게 쓰게 되고요. 요 거리는 조절이 가능. 거리는 또 조절이 가능하죠. 네, 네. 차간 거리를 제가 조절을 할 수 있어요. 한 4단계 정도 되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5개 단계 정도 이렇게 벤츠 트럭답게 이 벤츠 승용차에서 볼 수 있는 디자인들이 여기 중간중간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트럭을 타면서요.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지만요. 네. 아까 강지 씨한테 얼핏 물어보니까 강지 씨 하시는 말씀이 열심히 하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 네.
보통 그럼 광진 씨는 어느 정도 일을 하시고 가능하시다면 수입이 한 어느 정도 되시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오래 하신 분들은 네네. 아무래도 예전에 운송료 단가나 지금이나 많이 차이가 없다고 하세요. 아, 단가가 올라가지가 않았군요. 네. 기름값은 올라가는데. 네.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산하차 같은데 하러 가면 네. 전쟁터예요. 그 항만을 얘기하시나죠? 네. 젊은 친구들한테는 이런 걸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준비해라 아니면 반대로 뭐 이렇다 이런 식으로 먼저 그러니까 선배로서 좀 얘기를 좀 네. 저보다 선배님들도 많이 계시고 제가 이런 얘기하면 건방진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저는 나름대로의 만족하게 삶을 살고 있어요. 대신에 조금 힘들기도 하고 이제 야간 운행할 때 이 공간에 혼자 있게 되면 되게 사람이 감수성도 예민해지고요. 일주일에 집에서 잠은 몇 번 주무세요? 그럼 한 쉬는 날이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 대략 한 며칠 정도? 그거는 이제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운행 코스가 네. 내가 하는 일에 코스를 잘 맞춰서 집을 정하면 뭐 매일도 갈 수 있고요. 이제 이게 물류일이다 보니까 네네. 물건을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이 쉬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주말을 또 쉴 수가 네. 있네요. 대신에 조금 저희가 빨리 시작하는 건 있어요. 늦게 끝나고. 왜냐하면 월요일날 출근해서부터 물건을 싣고 싶은 사람, 받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쵸. 그 시간에 맞춰서 다 있어야 되고. 아하. 차를 산다고 해서 무조건 일이 생기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이런 회사도 있었어요. 차량 사고 시 80% 이상 수리비가 나오면 네. 남은 할부를 면제시켜주겠다. 아, 트럭 판매 조건이요? 네, 그런 이제 프로모션이 있는데 오.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 차가 80% 이상의 수리비가 나오면 난 어디 있을까? 아, 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아, 그러네요. 진짜 그러네요. 그게 되게 섬뜩하더라고요. 무서운 조건이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남아 있는 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부담을 좀 덜 주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약간의 아오. 혹시 국내 브랜드인가요? 수입 브랜드? 수입 브랜드도 있고요. 국내 브랜드도 있고요. 그럼 트럭만 사서는 안 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일을 오다를 좀 받아야 하나요? 이제 배를 관리하는 그런 선사가 있고요. 네. 그거를 포워딩해 주는 업체가 그쵸? 있고 사무실이 있고요. 배차 사무실. 네. 배차 사무실에서도 이 짐을 사고 팔고를 하거든요. 그런 단계를 거쳐서 저한테 오고 네. 그러면 차주 입장에서는 네. 그 단계가 조금 줄면은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중간 마진을 없애면 네네.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런 또 몰랐던 부분. 젊은 친구들이 만일 이런 일을 지금 도전해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냥 딱 예스, 노 해봐라, 하지 말아라 라고 그냥 한마디 해주신다면 저라면 근데 할 것 같아요. 이 차를 제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금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저축을 한다 생각을 하면서 할부를 보통 5년에서 그쵸. 6년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6년을 했다가 그럼 할부를 5년, 6년 하면은요 승용차보다는 조금 이율이 싼가요? 이율이 상용차는 조금 비쌉니다. 더 비쌉니까 상용차는요? 네.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금리가 많이 저렴한데 10%대도 있고요. 네. 저는 요번에 그 그랜저 살 때 4%대 이런 했거든요. 차 같은 경우는 5%에서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5%대에서 이제 상용차이기 때문에 네네. 약간 이제 선택하시는 게 그쵸. 네. 아까 이 차량을 선택할 때 색상을 뭐 선택할 수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색상이 아이보리색 430마력 네. 그리고 약간 하늘빛 또는 은색 네. 510마력, 580마력이 이제 이 차량 흰색 딱 그냥 정해진 색이에요? 네. 아, 그럼 차량 색깔만 봐도 벤츠는 넌 몇 마력이구나 알 수 있겠네요. 다른 화물차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색깔을 보면 네. 탑 크기나 이런 거 보고 이제 캐빈이라고 하죠. 네. 어떤 마력수의 모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사실 색깔이 아이보리색 모델을 사고 싶었어요. 아이보리색이면 아까 410마력이라고 430마력. 30마력짜리 아이보리색 흰색을 보니까 되게 멋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옵션이 많이 차이가 나요. 옵션 얘는 이제 무시동 에어컨이나 무시동 에어컨 냉장고, 그때 저번에 네. 냉동고가 다 달려있고요. 네네네. 급하게 사서 네네네. 이제 유로6도 버전이 네네. 있는데 이게 마지막 한 대가 차가 남았었어요. 그 마지막 한 대가 남았다라는 거는 뭐 오더를 넣지 않고 좀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이제 기다리지 않고 생산이 끝났고요. 이제 630마력 모델로 가격이 더 올라갔겠죠 또? 조금 차가는 조금 안 되네요. 이게 아까 그 차량 키였어요 그죠?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 이게 차키 맞죠? 네 차키요. 아 차키가 정말 멋있게 생겼어요. 네, 가운데 버튼을 붙여놓으면 켜지거든요.
잠깐만 누르고. 이야, 이렇게. 오. 와, 여기서 기름량도 볼 수 있어요. 리모컨에서. 차에 대한 전체적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이 안에서요? 네, 온도라던가. 오. 야. 조명도 컨트롤 할 수 있고. 조명도요? 그럼 누워서 있을 때 굳이 앞쪽으로 오지 않고서. 네, 요 뒷공간에도 이제 버튼이 있긴 한데요. 오. 항상 우리가 평평한 데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머리를 이쪽에 두고 잘 때도 있고. 아. 그럴 때 리모컨 이쪽에 있을 때야 뭐 벽에. 그렇죠, 그렇죠. 반대쪽에 있을 때는 그걸 많이 활용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거 잊어먹으면 비용 이것도 만만치 않겠네. 이거 하나 두나 두 개 있나요? 보통 수영차 두 개씩 두는데. 쿠키는 하나 주고요. 네네. 키를 여섯 개인가 받았거든요. 여섯 개. 지금 차 잠깐 정차했어요. 우리 냉장고 한번 볼까요? 네. 그런데 지저분해서. 와. 안 여기가 냉장고고. 야. 여기 지금 얼음이. 얼음이 얼려 있어요. 네. 네. 이 안에 냉동고. 이 안에 냉동고. 아, 이 안에 지금 냉동고가 따로. 야, 얼려 있네요. 야, 저는 스카니아 트럭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차량에도 지금 보면 냉장고가 정말. 야. 혹시 그 오토홀드 기능도 있나요? 브레이크를 딱 밟고 있으면 자동으로 네. 자기가 딱 쓰는? 요거 트럭에도요? 이제 경사로 밀림 방지라 그래서. 네네네네. 여기는 이제 악셀을 밟아서. 네네. 동력이 전달이 되면 자동으로 풀리는. 풀리는. 네. 수용차에 있는. 네. 그럼 웬만한 그런 뭐 모든 기능들이 거의 다 있네요. 일을 하시면서 재밌었던 일이나 황당했던 일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줄 수 있나요? 하도 많아서. 아, 그래요? 제가 경험한 건 아니고. 네네네. 이제 이게 컨테이너. 실이에요. 이렇게 컨테이너를 작업을 하고 문을 닫고. 네네. 결박을 하는 거예요. 아, 컨테이너를 열지 못하게 중간에. 번호가 있고. 아, 중간에. 보낸 사람, 받는 사람이요. 번호로 이제. 번호가 확인을 이렇게 하는 건데. 네네네. 실을 받아서 화주님한테 드리고. 예. 작업하시고,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채워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럼 채우고 나면 어떡하나? 하차. 다른 이제 여분의 실이나. 대처를 하는데. 또 하나는 그 상하차를 할 때 기다리는 대기 시간도 오래 있나요? 혹시? 아니면 가면 바로 딱 실을 수 있나요? 운이 좋을 때는 네네. 되게 빨리 실어요. 좀 꼬이면 되게 오래 걸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약속을 많이 못 잡았었어요. 네네. 나는 오늘 몇 시에 끝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네. 정확하지가 않다 보니 누구와 퇴근하고서 소주 한잔 하자 약속하기가 네. 참 애매모호하고 난 도착해야 도착하는 거다. 보통 한 몇 만까지 타시나요? 주변에 많이 타시는 분들이 100만 이렇게 타시는 분들은 조금 계신데. 100만이요? 와. 그 이상도 잘 관리하시면. 와, 트럭의 내구성이 엄청나네요.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밟으면. 우와, 지금 쭉 나가는데요? 네. 오, 지금 순간적으로 네. 척 치고 나가네요. 네. 이따가 차량이 쓰면 내부도 제가 한번 싹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구경을 한번 또 시켜드릴게요. 천장이 스카니아보다 더 높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내 인테리어가 이 베이지드 색상과 이 검은색으로 참 색깔을 잘 만들어놨어요. 서울에서 부산 오실 때 거의 400km 살짝 넘잖아요. 뭐 중간에 그렇죠. 한 얼마 정도 쉬세요? 좀 내려서 운동도 좀 하고 그러세요? 물을 많이 마셔서 물을 이제 화장실을 자주 가는 편이에요. 아하, 그런 의미에서 저희 냉장고에 들어간 물 한번 주시면 돼요. 아, 예. 너무 갈증이 나는데. 아, 저번에 그 스카니아에 있는 그 물을 만져만 보고 마시지를 못했던 게 어찌나 한이 되던지. 집에서 먹는 물만큼 더 시원한 것 같아요. 더. 오래 다니시다 보니까 어때요? 그게 가장 어떤 내비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화물차 대형차 전용 내비가 나와서. 대형차 전용 내비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시간대나 아니면 뭐 층고 높은 낮은 네, 길 높이가 못 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아, 높이가 지금 저 앞에 트럭 보면은요 저렇게 네. 그 공기 저항 때문에 저렇게 위에다 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네, 저거 스팔로. 왜 하는 건가요? 저 아무래도 공기 저항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 공기 저항을요? 네, 컨테이너를 딱 실었을 때. 네네네. 저기가 직각이니까. 네. 아, 그럼 저번에 좀 연비에 좀 도움이 됐나요?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연비에 도움. 네, 탄력을 받는 것도 그렇고. 계기판이 한글 지원이 되네요? 예, 한국에서 파는 차량이니까. 우와! 이 계기판 예. 클러스터 보시면은요, 한글 지원이 돼요. 저번 그 스카니아 차량에서 저희가 네. 오디오를 못 들어봤어요. 한번 이 트럭의 그 오디오는 어떤지 한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LCD 창이 이렇게 떠서 그 고르시는 동안 저는 잠시 여기 침대에 살짝 한번. 오! 이야. 좋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부산에 계속 출장을 가 있었는데 그 게스트하우스 침대보다 훨씬 좋네. 이게 옵션 있는 차들은 이렇게 우퍼가 달려있더라고요. 아, 우퍼. 네, 그래서
아니 지금도 우퍼가 자체 우퍼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앞쪽에요. 혹시 이건 뭐예요? 선바이저. 아 선바이저가 자동입니다. 와 여기까지만. 오 그전 그 트럭의 선바이저가 엄청 큰데 얘는 선바이저가 자동이네요. 여기도 그냥 이렇게 창고처럼. 네 베개하고. 베개. 베개 이불 입고 여기 칫솔도 있으시고 이쪽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라운딩해졌어요. 이렇게 되게 이쁘게 이 부분이 디자인이 참 멋있는데 씻는 게 가장 좀 문제죠. 차에 보면 다른 건 다 돼 있는데 이제 씻는 게 그렇죠. 그럴 때 어떻게 해결하세요? 같은 데 가서 샤워가 가능한 샤워장에 있는 주유소가 있고요. 아~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우리는 우대국이잖아요. 아, 그렇죠. 완전 우대국이죠. 한번 넣으면 뭐 60만 원, 50만 원 되니까 휴게소나 그런 데서 아~ 이제 오. 저녁에 잘 때 혼자 주무시면 이러시죠? 네, 커튼 싹 치고 네. 자면 아늑하긴 해요. 웬만하면 안 자고 싶은데 뭐 작업지가 우리 집보다 밑인데 집에 갔다 올 수도 여자친구 없고. 생기면 더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연애할 때는 이 일을 안 해서 지금 여기 저쪽에 있는 버튼들은 누워서 이제 만질 수 있는 네, 이거 썬루프 썬루프요? 오 이거 한번 썬루프 한번 열어볼게요. 얘는 틸트밖에 안 되는. 오 틸트가 돼요. 와 그래도 이제 바깥 공기를 이것도 혹시 빼줄? 네 모기장인데. 모기장. 네, 아. 뺄 수 있어요. 건지 씨한테 허락을 먹고 한번 운전석에 살짝 그냥 앉아만 봐도 될까요? 네. 리뷰를 하면서 제가 여기 앉아본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운전석에 뭐 승용차는 앉아봤는데 트럭은 제가 머리 털라고 처음 앉아봤어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석에는 안마 기능이 지원이 돼요. 안마 기능? 네. 한번 받아보도록. 세진 않은데 이 네. 버튼을 누르면. 옵니다. 뭐가 옵니다. 지금 옵니다. 뭐가 오고 있어요. 지금 오고 있어요. 이렇게 눌러주고 쪼여주고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 네. 충분히 내 몸을 안마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요. 여기까지요? 네. 보통 여기만 있는데 여기까지 막 안마를 해주네요. 좋습니다. 면허 한 번에 따셨나요? 저는 세 번째 땄어요. 처음에 한번 봤다가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대형 면허가 있는 분만 트레일러 면허를 아니요, 시험 볼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네, 그냥 일종이 있어도 아니면 반대로 일종이 없어도 바로 트레일러 면허를 딸 수도 있나요? 아니요. 경력이 1년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2종이나 경력이... 1종을 가지고 1년 이상 하고 만 19세인가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뭐 질문을 좀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사고가 나신 적도 있으신가요? 네, 저도 뭐 사고 운행하시다가 이제 승용차 2차로 밟아요. 다른 차로 사각지대에서 사각지대 좀 안 보이더라고요. 네, 네. 들어왔는데 제가 밀었어요. 근데 느낌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트럭들처럼 트레일러 끝에 살짝 부딪히는 거 느낌 못 느끼시죠? 그러면 분리가 돼 있는 차량이잖아요. 네. 그래서 느낌이 사실 그럼 사고가 났는지도 모를 수도 있네요. 네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장거리 하시다 보면 졸리시잖아요. 졸음 퇴치법 저는 자요. 그냥 잡니까? 그냥 무조건 휴게소나 무리해서 일을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네네. 어쩌다 보니까 또 무리할 수도 있고 졸리면 자요. 그냥 무조건 철칙이신가요? 오히려 피곤할 때 또 꿀잠 자는 것 같아요. 담당 PD가 오늘 이상해요. 저번에도 퇴근하는데 불러서 하라 그러고 30도 넘으면 그렇게 나가봐요. 그쵸. 그리고 더 웃긴 건요 며칠 전에 스티커 촬영했거든요. 네. 비 겁나 오는 날 촬영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뭐 안 좋은지 부산에 출장을 갔다가 올라오면서 그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그 고속도로 공사를 많이 하셨잖아요. 차선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좁혀놨는데 옆에 그 가스를 싣고 가는 트레일러였어요. 네. 근데 그 차가 막 갑자기 차로가 줄어드니까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는데 제가 제 카니발 급하게 서서 이불을 껴드렸어요. 왜냐면은 정말 제가 아마 방송도 하면서 트럭 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알면서 딱 서드렸는데 그분이 들어오시고 제가 다시 1차선으로 이제 다시 길이 정상화된데 1차선 나가니까 창문을 내리시면서 저한테 고맙다고 네, 인사를 해주시더라고요. 되게 예의가 운전 매너라는 거죠. 추월을 나가거나 이러면 밤에 승용차 운전자들도 라이트 꺼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 라이트를 껐다는 의미는 내 앞으로 네 오십시오. 네네네네. 그렇죠. 기분이 좋고 이제 승용차 운전자들한테 바라는 것보다 이제 같은 화물차 하시는 분들 추월을 나오면 추월을 내줘야 되는데 그렇죠. 끝까지 같이 2차선에 계신 분이 천천히 가시다가도 내가 추월을 하려고 시도를 하면 같이 달려요. 그러면 그 차도 90km, 내 차도 90km예요. 그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차 앞으로 들어갈 때 아무래도 좀 급하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렇죠. 강재 씨의 또 좋은 차량을 또 멋있는 차량을 너무나 타보고 싶은 차량을 또 이렇게 타볼 수 있게끔 해주셔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또 마지막으로 또 하시는 말씀 있으면 한마디
시청자분들이 네. 제 그래도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댓글요? 네네. 네, 좀 댓글도 달아드릴 테니까. 네, 댓글도 직접 달아주신다고 네. 합니다. 특이한 차종이라든가 뭐 다른 볼보 트럭도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고 만 트럭도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보고 싶고 그런 트럭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도 되고 트럭이 아니더라도 좀 정말 80년대 프라이드를 갖고 계신 분들도 연락을 주셔도 되고 부산에 요트를 갖고 계신 분도 개인적으로 요트 갖고 계신 분 꼭 한 번만 연락 한번 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요트. 네, 카링TV는 이렇게 멋있는 분들 정말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시는 분들을 또 찾아가서 또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카링TV 정욱준이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카링TV 카리메라 한번 보시고 김광진이었습니다. 이상 카링TV 김광진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네. 무디아스. 안녕하세요. 저희 카링TV라고 혹시 아세요? 네? 카링TV라고. 우리 대표님을 또 촬영을 다음 주에 이제 할 건데 너무 기대가 됩니다. 또. 만트럭을 만나러 왔어요. 너도 저 위에까지 지금. 네, 만트럭 서비스 센터입니다. 네. 트럭의 서비스 센터는 이렇게 생겼어요. 만차의 주인공이신 황현철 대표님이십니다. 네. 내 차 탈 때 바이카에. 나만 몰랐다. 바이카에. 내 차를 보낼 때 바이카에. 여러분, 내 차 제가 주고 팔고 싶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도 가기 싫다. 그럴 땐 여기 바이카앱으로 주모! 여러분들의 차를 제값을 받고 팔고 싶다. 바로 바이카앱입니다. 여러분, 내 차 제값에 팔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바이카앱! 여러분, 바이카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카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가 될 겁니다. 바이카 많이 사랑해주세요.